씨 다시 무대로 넣어주세요. 여러분 금은동 씨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어요? 뭐 하시는 거예요? 어디 가셨어요 또? 뭐야? 어? 순간이동 하셨나 보다. 뭐야? 화장실? 어? 순간이동 하셨나 보다.
역시 분신술의 대가 다우시네요. 그죠? 어디 다녀오신 거예요, 방금? 네, 화장실 갔다 왔습니다. 시원합니다, 그때. 시원하세요? 네. 저는 금운동 씨의 무대를 보면서 정말 락 발라드를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네. 누구나 따라해야 하는 교과서 같은 오. 그런 락 발라더다. 기본기가 탄탄한 그런 네. 무대를 보여주셨고요. 저희들한테 락 발라드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좀 심어주신 네. 그런 무대가 아니었나. 근데 지금 눈을 못 마주치겠어요. 아, 그 정도로 떨려서. 네. 아, 저는 일단 그 오늘 우리 주제에 정말 걸맞다. 특히 그 뒤에 나오신 크래쉬의 그 멤버 형님들은 네. 이 메탈 쪽에서는 우상이었거든요. 전설이시죠. 예. 네. 아, 저는 깜짝 놀랐던 게 금운동님이 노래를 부르시다가 기타 하시는 우리 그분을 딱 한번 봐주고 이랬을 때 아, 이거 환상의 호흡이구나라는 거를 깜짝 느꼈어요. 댄스 퍼포먼스를 준비하실 줄 알았는데 밴드 퍼포먼스를 준비하셨거든요. 이유가 네. 뭘까요? 대부분 이제 다들 댄스 하실 것 같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어허. 퍼포먼스를 좀 락으로 하면 어떨까? 좋죠. 센스 있었어요.